Korean.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참 신기해요.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는다고 하니까 마치 게임 룰 같아요. 한국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이 있어요. 개천절과도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줄 K-Wave Korean! Hello!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신화,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 제가 어렸을 때 마늘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준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저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 빨리 알려주세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준 건데.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왔는데요. 단군 신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네, 어서요, 어서. 옛날 옛적에 하느님의 아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도록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포기했고, 곰은 끝까지 참아내 여자가 되어 환웅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인데요. 단군은 한국의 옛날 나라인 고조선의 왕이 되었답니다. 고조선의 왕이 된 단군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컴온! 마늘 너무 매워요. 도대체 컴은 어떻게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틸 걸까요? 오늘부터 100일 꼭 사람이 되고 말겠다. 100일 동안 마늘이나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대. 오, 마늘을 먹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마늘 냄새가 너무 독해. 하지만 제 아무리 마늘이라도 이 알사탕을 이길 순 없지. 알사탕 많이. 좋아, 다음. 뭐야? 아니 이거 엄청 맛있잖아. 이것이 바로 꿀조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드디어 준비됐습니다. 난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야. 안 돼! 자, 여러분, 오늘의 내용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네!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을 잊지 말고 이로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두들 See you next time! 결국 사람이 된 곰을 보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떠올라요. 한국 사람들이 왜 마늘을 좋아하는지 단군 신화를 들으니 잘 알 것 같아요. K-Wave Korean